아니면 사장님이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스타일 같은 거 있나요? 맞아요. 여성스러운 거 좋아해요? 아, 여성스러워지고 싶어요. 이거 오피스. 네. 네. 아니 뭐 그거 호텔에서 입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사장님. 안에 랩스커트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 스타일 아니신가 봐. 네. 네. 김건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짧은 게 별로 없어서. 아 진짜요? 네. 아니 좀 바지. 이거래? 모르겠어. 모르겠다고요? 네. 골라줘요. 일단 바지 이거요. 바지 그거요? 네, 바지 이거요. 바지 이거고. 네. 위에 거. 위에 건 본인이 한번 골라보세요. 위에 거? 네. 이것도 괜찮은데. 맞아요. 여기 있어요. 아, 근데 본인보다 본인 사이즈 안 맞을 것 같아. 사이즈요? 어. 벨트 없어도 돼요. 그치. 아니면 청바지 흰색도 괜찮고. 아콩님 비키니 같은 거 좋아한다고요? 누가 그래? 지금 안에 비키니 비슷한 거 입지 않았나? 와 저런 거 좋아해요? 저런 거 좀 약간 시스루 아닌가? 아 근데 다 요즘에 다 이렇게 나오잖아. 오. 아 근데 타이트한 옷 같은 거. 타이트한 옷이 없어요. 아니 그냥 이거 나시 거적대기 하나 입으면 안 돼요? 아 여 안에 있는 나시? 네 이게 옛날에 진짜 아프리카 여캠들한테 진짜 유행했었거든요. 거적대기. 가자. 어 보다 가셔도 되는데.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 심천부인 형님 10개 감사합니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거? 네. 이런 거에 청바지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긴 하다. 사장님 여기 진짜 완전 딱 달라붙는 티 같은 건 없나요? 네. 아니면 크롭탑 같은 거 없어요? 네. 스타일 보니까 대충 알 것 같은데 어울리는 게 없어요? 없대요. 있는 것도 없고 짧은 것도 없고. 아, 근데 이런 바지는 짧지 않나? 맞아. 청바지나 여기 하얀 거 이런 거는 사이즈가 맞을까요? 이분한테? 스몰 입으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작은 거? 사장님 죄송한데 얼굴이 살짝 좀 나오는데 그 정도면 괜찮나요? 아 네. 오 자신감. 아 미안합니다. 그거 갈아입고 나오세요. 사장님 몇 살이시죠? 26살. 오빠라고 불러주세요. 아, 네. 혹시 아프리카 TV 아세요? 네, 저는 중국 방송했어가지고. 오, 방송하셨던 분이구나. 네. 혹시 잠깐? 어, 중국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오. 동생 때문에 잠깐 시작한 거라가지고.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어, 되게 빨라 이거. 허리 좀 펴시죠. 괜찮은데? 근데 뭔가 너무 지저분하다. 아니 좀 그런 게 스타일 아닌가? 지금 위에 거랑 잘 어울리는데? 이게 더 이쁘다고요? 이건 다른 거 아니야? 같은 건데? 같은 거예요? 왜 다른 거 보는데? 그래요? 뭔가 그 바지를 한 단만 접어도 예쁠 것 같고. 너무 지저분해. 더 짧은 핫팬츠요? 아니요. 야 그냥 팬티 피팅 해달라 그래 미친놈.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네. 여기 밑에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아, 밑에가? 컨셉은 거지 같은 거여가지고. 아, 거지요? 어, 근데 지금 잘 어울려. 예뻐. 그래요? 신발이랑도 잘 어울리고. 밑에 찍어줘, 여기. 그래, 바지를 살짝 내려 입으면 안 돼요? 안 내려가지. 어. 안 내려간다고? 건강해 보이고 예쁘대. 그런 스타일의 청바지 있어요? 많은 거 같아요. 아 많다고? 거지 같은 거. 아 거지 같은 거? 아, 사장님 진짜 거지 같다는 거 아니죠? 스타일이. 네. 아시죠? 네. 아니요. 아니 막 깔끔한 거 같아.
사장님이 그냥 하나만 골라주세요. 위에 거. 저기 위 이불. 여기에 위 이불. 어. 그 사장님 키 크시다. 사장님 키가 몇이에요? 75. 오, 저랑 10cm 차이 나네. 이게 제일 붙어요. 이거 원하는 스타일이시죠? 대답 중. 너무 하늘하네. 한번 입고 나와보세요. 아, 사장님 저랑 10cm 차이 나지. 혹시 키 재보실래요? 몇 치세요? 저 75라 그랬죠? 네. 저 85요. 좀만 내려가도. 좀만 내려가도 제발. 제발. 먹고 살자 좀. 사장님 제발. 네. 이 정도 차이 나네. 어,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저 모르시는 혹시 그럼 아프리카에서 즐겨보는 방송 같은 거 있어요? 아, 저요? 네. 아, 저 딱히 없는데 옛날에 누구요? 김희준. 아, 남자 BJ 중에는? 게임방송. 어, 게임 누구? 게임 뭐 하시는데요? 아, 옛날에 써는 장난. 어, 심형님 알아요? 형님, 방송 열심히 하세요. 오, 나오셨네. 혹시 랜딩 아세요? 랜딩 울산인가? 태연네. 오, 괜찮은데? 네. 괜찮아요? 오, 잘 어울리는데? 그래요? 어. 예쁜데요? 괜찮으세요? 아니면 이거 밑에 흰색 입으면 별론가? 흰색 저기 딥. 바지. 흰색 바지? 예. 네. 흰색이 나요, 청바지가 나요. 그럼 흰색 한번 입어봅시다. 흰색 바지. 뭔가 좀 약간 이거 좀 핏이 사장님 저는 몇 살처럼 보여요? 28? 아홉이요. 아홉. 비슷했네. 사시는 곳이? 아, 지금요? 네. 역삼. 오, 저는 잠원동 57번지 살아요. 아, 네. 왜요? 뭐요? 몇 동 몇 호인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저는 사실 안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아, 네. 저는 그 BJ 세아라고 합니다. 어? 정말요? 네. 페이스북에 봤어요. 좀 실물이랑 비슷한가요? 실물이 더 나신 것 같은데? 세아야. 세아야. 어, 흰바지가 됐다. 오. 세야, 미안하다. 아, 흰바지가 더 낫네. 흰바지가. 어. 좀 약간 사람들이 자꾸 신발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신발이 왜? 신발 택하고 다녀요? 그럼, 원래 이런 스타일에 신발 뭐 신어야 돼요? 아니, 지금 신발 괜찮으신데, 양말을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아, 명발이야. 네. 됐나? 마음에 들어? 해요? 네, 평소에 입는 스타일. 오. 사장님이 봤을 때는 좀 약간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제, 양말 장사 때문에. 존나네 진짜. 미쳤나 진짜. 고소할게요. 미쳤나 진짜. 9점 9, 양말 빼고. 어, 양말 빼고 9점. 어, 양말 지적질해 놓고 10점이라 그러셨어. 됐나? 아니면, 아, 손님 오시는데.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다른 스타일도 한번 입어보면 괜찮을까? 어, 자,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 근데 진짜 방금 전에 세상 커버였다. 키. 아, 세상. 세상 커버였다. 아, 그래요? 그랬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방송하면 정지당하는데. 아,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없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네.
몰라, 원피스도 한번 입혀보고 싶다. 원피스? 아, 외국인 분들이셨구나. 원피스도 없어요? 원피스 중년 스타일 하나도 없는데? 헐렁한. 아니, 좀 헐렁한, 좀 약간. 네. 여성스러운. 어, 여성스러운 거. 너무 저건 미칠 것 같은데. 하늘하늘한 원피스 추천. 저런 걸 입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나서 뭐 예쁘면 입고 다니면 되지 앞으로. 이거 티 빼고요 아니면? 어, 티 빼고 안 되실 텐데. 어? 아, 안 뭐 과학이노? 아, 그러니까 물어 여쭤보는 거예요. 티 빼고 입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여행 갈 때는 빼고 입으시는 게 나은데. 네. 평소에 티 입으셔야 돼요. 어, 너무 야해서? 네. 어. 그럼 뭐 본인의 선택은 티를 입을래요? 안 입고 한번 입어 보실래요? 본인 선택하시면 돼요. 맞지 않나?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네. 도전해보자, 더워 입지마, 입어야지, 안 입어야지, 입어보자, 안 입고 더워 입지마. 일수와? 뭐 채팅창 반응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와. 본인이 선택해요. 여기. 아. 여기. 도전? 나는 강요 안 할게. 편한 대로 해. 일단은 한번 입고 아니면 다시 가. 예. 선생님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저도 있어요? 네. 저 남중 있어요. 네. 야, 집 하자! 자, 장난입니다. 네. 선생님. 부끄러워, 장난친구. 근데 옆에 네. 너무 보여요. 옆에가 너무 보인다고? 이게. 아니, 저는, 아, 문 닫혀 있어서 안 보여요. 아, 속옷이 보인다고? 그러면 티를 드릴게요. 저 눈 감을게요. 눈 감고 드릴게요. 네, 하나요. 아, 콩님 열혈 팬들 좋겠네. 뭘 4주년이 발동해. 아, 공님 이런 스타일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내가 입히고 싶은 여자 스타일은 이거에 이거 안에 넣고 아니면 하늘색 이런 스타일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 아, 귀엽다. 초저다리 귀여운데? 이쪽으로 와봐, 이쪽. 저기 거울 봐봐요. 오. 이런 거 봐봐요. 귀여운, 와. 뭐야, 이거. 시청자분들 어때요? 반응 물어볼까요?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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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귀엽다, 이게 낫다. 아, 그래요? 본인은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까 이거랑? 응. 아, 근데 이런 스타일은 처음 해보는데. 어, 근데 귀여운데? 그냥 편하게 밖에 돌아다니기 좋을 것 같은데? 나 퍼지는 많은데. 본인의 선택은? 이거 괜찮아?
여러분들 뭐가 나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둘 다 좋아했어. 근데 처음에 입었던 거는 완전 내 스타일. 내가 평소에 입는 것이고. 이건 도전. 안 입는 스타일? 저희 입었던 거 다 대단해. 다 그래? 아니, 두 개 다. 두 번. 네. 헐. 헐. 가발은 집에 있어요. 이거 귀엽다고? 다른 거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이거 입고 가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집에 가면 춤추거나 그럴 거 아니잖아. 네, 바로 집에 갈 거예요. 백기부? 오, 감사합니다. 허리끈 없냐고? 허리끈 없어. 허리끈이 없어. 요새 막 허리끈 같은 거 들려? 뭐 하시기도 하는데. 네. 지금 예쁘신데? 근데 사장님 그 입꼬리가 좀 많이 올라가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들어올 때랑 표정 다른 거 실화냐? 뭐야 이거? 뭐야? 장갑뿐이라고? 아 그래요? 너 사야 되나? 제가 나중에 저 여기 바로 옆에 살거든요. 나중에 또 합방 할 기회 있으면 아 여기 올게요. 네네. 네 그때는 진짜 많이 파인 옷이랑 딱 달라붙은 옷이랑 갖다 줄게요. 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저 사실 옛날에 옷가게 일했었거든요. 아 진짜. 19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맞짱 한번 뜰라 그러나? 그게 한 잔에 강도. 혹시 사장님 여기 옆에도 옷가게 있고 옆에도 옷가게 있잖아요. 네. 다 친하신 분들이에요? 아 표정 방금 실화냐? 아. 여기는 시청자분 가로수길에 르블랑이란 옷가게예요. 여기 몇 다시 몇 번지죠? 신사동? 545-1번지야. 바로 튀어나오네. 사장님 멋있다. 르블랑이라는 곳입니다. 545-1번지. 주소 부르는 게 왜? 전자여행인 줄 알았다고요? 네, 그건 좀. 그러면 여기 있는 옷 스타일들은 좀 약간 사장님이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잠깐! 표정 진짜! 뭐야? 표정 뭐야? 이 시골! 아 뭐야? 원래 물어보지 않나요? 체크카드 어서오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저 나중에 방송 망하면 여기 취직시켜주시면 안 돼요? 네. 연락하세요. 어? 멋있다. 영수 씨한테 영수 주세요. 네. 영수 중은 저희 추억으로 간직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누구요? 그럼 사장님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37명 있거든요?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닉네임 두 개만 읽어주세요. 닉네임 두 개만. 잠깐만 좀 있으면 올라올 거거든요? 나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 읽으시면 돼요. 너무 많은데요? 그럼 제가 하나 잡아드릴게요. 네네. 이 중에 하나. 나르. 어? 나르? 자극 나르님. 그리고 한번 잡아드릴게요. 뭐 이 중에 아무거나. 구라 종결자. 아 구라 종결자. 여기 몇 시에 끝나요? 10시요. 구라 종결자? 아 거참. 근데 옷가게를 하시는 사장님이 봤을 때는 저희 둘 다 좀 약간 패션이 어떤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는 10점 만점에 몇 점? 아 솔직하게 진짜 친구였어?
스틱. 한 번에 저는 10점 만점 몇 점? 옷 가게 하신 분이니까 저 옷 잘 못 입어요. 10점. 아, 얼굴 10점이잖아. 아. 오! 이도. 그럼 우리 아콩님은 옷 스타일 10점 만점이었죠? 10점. 네, 안녕히 계세요. 시청자분들 여기 르블랑이라는 가게거든요. 예, 많이들 와주시고요. 사장님 고마워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여기 르블랑이라는 옷가게입니다. 아, 미안. 제가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뭐 타고 가요? 저요? 네. 지하철이요. 아, 지하철. 네.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방송해요? 아, 집에 갈 때는 안 해요. 아, 집에 갈 때는 안 하고. 우주해질까 봐. 그럼 오늘은 지하철 타는 것까지 방송하자. 네. 지하철 타는 것까지. 워낙 아프리카에 망상충들이 많아가지고. 아,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 안 타고 가면 이 새끼 지금 태이집 간다. 이런 애들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데려다 주자고요. 맞나? 네, 안 돼요. 네, 안 돼요. 일로 맞나? 어디로 오지? 여기요? 어디지? 여기로 보세요. 여기 이거 같다고? 네. 일로 쭉 올라가면 꿈돌아잖아. 아, 그래? 네. 이거? 오늘 옷을 몇 번 바꿔 입나? 아, 형님, 그, 컨텐츠였습니다, 소소한. 네. 아, 저희 밥은 먹었어요, 밥은 먹었어요. 오늘은 집에 가서 어떤 방송 할 거예요? 오늘은 소통 방송. 소금. 야외 방송으로? 야외 방송 힘들겠으니까 좀 달라? 근데 소통 방송이 더 안 터져요? 그러니까 소금. 아니, 안 터진다. 야외 방송할 때 많이 터지나? 네. 좀 리액션 같은 거 해달라고? 네. 오. 아, 죄송한데, 저 이슬 톡톡 먹는 여자랑 술 안 마십니다. 이슬 톡톡. 장난하나, 진짜. 톡톡 때려불러, 진짜. 근데 과일 소주는 먹어요, 과일 소주. 아, 과일 소주. 네. 은근슬쩍 술 먹자고 어필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 야, 안 된다. 저도 안 싫어. 아, 네, 집에 가야 된다. 나도 아, 싫어, 싫어, 싫어. 나도 싫어. 내 이거 환불하고. 어때요? 저랑 방송하니까 좀 편해요? 아, 네, 재밌어요. 오. 어떤데니까. 감사합니다. 편해. 아콩아, K한테 리액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에이, 뭔 리액션이야. 뭐, 어떻게 보면 오늘 합방 이렇게 우연히 만나지만 합방하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텐데. 역행 분위기시잖아요. 역캠 아닌 역캠인데. 지금 나도 남캠인데. 근데 저는 좀 약간 제 맘대로 방송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멋있다. 마이웨이. 애기 좋아요? 애기요? 응. 애기 좋아하는데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울면 무서워. 그럼 안 울면 좀 약간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이뻐라 해주나? 네. 뭐야? 뭐지 방금? 아, 무섭겠다. 미안합니다. 약간 친오빠 같아요. 왜 친오빠 같아요? 성격이 비슷하다고 본인이랑 저랑? 아니요, 우리 오빠랑. 아, 오빠랑. 네. 오빠 성격이 좀 나처럼 이런가? 네. 그럼 진짜 여자들 줄 서겠다. 아, 오빠 인기 많았어요. 외모도 잘생기셨나? 잘생겼어요. 오. 뭔가 진짜. 그러면 K vs 친오빠. 우와, 깜짝이야. 아, 뭐야, 놀라. 이거. 아, 뭐야. 와, 깜짝이었다. 와, 이거 숨 쉬는 것까지. 어, 뭐야, 이거? 숨까지 제가. 대박. 와, 깜짝 놀랐다. 대박, 대박. 오씨. 사주자고? 잠, 여기 잠깐만 있어봐요. 시발색 잠시만. 아, 죄송합니다. 아, 웃겨.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 저를 지갑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진짜로요? 네. 아, 맨날 속옷 가게만 오면 되래. 정신 차려요. 은근슬쩍 아오 오오 오 쩍쩍쩍 예. 네. 일로 가는 거 맞나? 일로 가는 게 맞아요. 아 뭘 이브 레전드야 피곤해 죽겠다 진짜. 저 밤새거든요. 아 왜요? 아 저 오늘 머리 하고 하러 가고 그러려고. 네. 요즘 좀 약간 다시 불면증에 아, 시달려가지고. 감사. 오늘도 한 1시까지 잠 못 자고 있다가. 걱정이 맞나? 걱정이 맞냐고요? 네. 네. 왜요? 저희 집 화장실 변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뚫으면 되죠. 혹시 뚫어줄 수 있어요? 저 잘 뚫어요. 아, 그래서 내가 뚫었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아, 일로 가는 거 맞네. 커피 스미스 나오네. 근데 오늘 어쩌다 보니 또 진짜 재밌는, 덕분에 진짜 재밌는 방송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좀 약간 운명이다, 그죠? 아니, 그니까, 연인으로서 운명 말고, BJ로서. 아, 맞아. 고맙습니다. 아, 킹님께서 한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액션 뭐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끝이야? 안녕. 그러면. 아니, 한일부터 맨날 진수니까 사람들이. 아니 팬가입에서 뭐 하, 뭐 한마디 하는 거 있잖아. 아, 아 어떻게 만약에 주근님 한 개로 팬가입 환영합니다 이렇게요. 한 개로 하면. 아 왜요? 아니 아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나도 같이 해보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와 혜수님께서 한 개로. 43번째 팬클럽 가입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요? 나이슈! 와, 또 한계 팬클럽 가입 서덕자님께서. 어, 팬클럽 가입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또 팬클럽 가입.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좀 가자. 팬가입 그만해라. 와, 준아콩님께서 한계. 집에 좀 가자. 피곤하다. 덥지마. 아삭아삭하다고? 근데 아삭아삭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네. 별풍선이나 아니면 네. 이런 거 밝힐 때 있잖아요. 네. 좀 약간 그런 게 나올 때 네. 귀엽게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 아. 아 중계방에서 재능이 두텁다님, 빡해님, 네. 우솜님. 네. 아, 네. 아사가사하노. 아, 이제 알았어. 캐순이들이 아사가사하다고? 야, 캐순이들은 돈을 주고 있는데 왜 아사가사하냐? 새끼 이상한 새끼들이네. 새끼 이상한 새끼들이네. 지하철 어디 있어요? 저 일로 가야 되나? 신사역 쪽으로? 네. 나도 요쪽 일로 가야 되니까 가면 되겠고. 와, 저녁 테이크 바로 진짜 많이 먹어. 그러게. 혹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잡을까요? 날라가지 마요? 네. 날라가서 집까지 갔으면 좋겠다. 아. 소원이 없어. 집에 빨리 가고 싶구나? 네. 그럼 뭐 어떻게 저희 집이라서. 아, 웃겨. 저희 집이라서. 아, 주접 건다고요? 아, 미안. 꽃 좋아해요? 꽃이요, 네. 남자한테 꽃 안 받은 지 얼마큼 됐어? 아, 저 처음으로 꽃 받은 게 방송하면서 나왔는데, 지하철에서 할아버지가 꽃 주셨어요. 어. 나 그때 처음으로 꽃 받아온 게. 그럼 하나 사드릴게요. 먹으세요. 아, 웃겨. 안녕하세요. 내가 예쁜, 내가 보기 예쁜 꽃으로 골라도 돼요? 네. 여기 위에 있는 게 단가요? 네, 이건 만들어드린 그 꽃바구니. 아, 바구니는 좀, 예. 어,
원하시면 이 장미에다 만들어 드리고 스타일 해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꽃다발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예쁜 것 같다. 네. 이거 아니면 이게 예쁜데 살짝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생화고, 이거는 말린 꽃. 아, 생화. 이거는 계속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화는 죽지 않나? 죽죠. 생화는 죽지만, 그래도 일단 생존감이 있고, 꽃 즐겨지면, 그 생화를 많이 가져와요. 오. 좋아요. 괜찮다. 좋은데? 이거 맡아봐요. 생화, 이거 주세요. 네. 얼마죠? 만 원 드릴게요. 예,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건 어떻게? 아, 저희 그 아프리카 TV라고 인터넷 방송인데. 아, 예. 아, 네. 그렇지. 아, 제 1일 여자친구거든요. 아, 예. 아프리카로 취재하는 거예요? 방송? 아프리카 방송? 아, 방송이요. 네. 몇 번이에요? 채널 몇 번이냐고요? 네. 아프리카 방송 채널. 채널이 그래, 한번 볼까 그냥. 어른됐다. 저기 유튜브. 아, 유튜브. 세렝게티에서 그 하이에나 잡아먹는 거 있잖아. 막. 아, 네. 아, 그런 거. 동물의 왕국. 양육 강식으로.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지금, 나 이거 엄청나게 좋아해. 이거. 아, 그렇구나. 바탕화면에 깔아놔서 아. 유튜브. 아, 유튜브. 아, 아. 네. 유튜브 요즘 유익한 것들 많죠. 네. 네. 뭐 여기. 아, 유튜브로 이렇게 많이 아~ 보시는구나. 어, 악어가 뭘 통째로 삼키고 있어. 어. 사장님. 나 이런 거 좋아해. 유쾌하신 분이시다. 아니, 그리고 막, 하이에나 사자 잡아먹기. 어. 숫자가 많으니까, 사자가 떨어져, 나무에. 어. 여기저기서 막 달라지니까, 이거만 하다 죽는 거야. 아, 어떻게. 꼬리를 잡으려면 의왕하면 인식이 안 되더라고. 선생님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좀 잘 어울리나요? 최고예요. 빨리 결혼하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 네네. 네. 그걸 빨리 해도 2세 해서. 아,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장사 말 안 먹으려고 그러나. 장난이고. 아, 무서워요. 2세 뭐야. 장사. 2세. 형들이 그러던데 여자를 만났을 때 그 네. 여자를 닮은 딸을 낳고 싶으면 네. 결혼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된대요. 아, 된대요? 그 여자를 닮은 딸을 낳고 싶으면 네. 결혼하라던데. 우와. 우리 아궁이 얼굴 자세히 한번 볼까? 웃겨? 네. 아이고. 잔돈 받았어요. 잔돈 받았어요. 무슨 내가 무슨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지갑인 줄 아나. 잔돈 받았습니다. 뭐 4만 땅 받았나거나. 야외 방송 자주 해요? 아니요, 저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네. 저는 진짜 거의 뭐 집에서 온리. 네. 아. 그렇군. 남는 거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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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차이, 별 차이. 아, 사람마다 기분 다르니까 오빠 입장에서 저는 약간 재미있을 때가 내가 방송을 재밌게 했을 때가 제일. 계속 이빨림 소리 계속 해보세요. 에? 아니 이때는 그럴 때야. 이때는 어 맞아. 진짜 나도 방송 초반에 시작했을 때 그때는 아예 진짜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아예 100% 즐겼거든요. 근데 이게 방송을 오래 하면 좀 약간 부담감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계속 즐기면서 지금처럼 밝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요즘 케이 멘트 주옥 같다, 진짜. 웃겨. 웃어? 네. 갈 때. 나 왠지 웃는다, 막. 케이야, 매니저 글 좀 읽어줘. 잠깐만요. 잠깐만. 케이님, 아콩님 매력 세 가지만 말해봅시다.
자, 일단 성격 밝은 거, 이쁜 거, 그리고 웃는 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뭐 더도 얘기할 수 있는데 댄스 잘하시지. 그리고 방송 열심히 하시지. 자기 일 열심히 하시지. 뭐 한 10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헐. 헐,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 프로 BJ거든요. 아직 입꼬리 올라가는 거 싫어하냐?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장난이 진짜예요. 웃는 게 너무너무 이쁘고 실물도 이쁘고 귀엽고 착하고 순수해 보이고 아직 좀 약간 네. 그런 사회의 나쁜 거에 찌들지 않아 보인다 그랬나? 전 진짜 순수하신 분들 좋아하거든요. 아, 뭐 사회 경험이 좀 어떠세요? 사회 경험이요? 네. 사회 경험이 많아요. 그럼 우리 사회 경험하러 갑시다. 따라오세요. 네. 따라오세요. 사회 경험을 하러 갑시다. 아예. 아, 나 진짜. 이번 여름에 막 비키니 방송 같은 거 하시나? 한번 해야죠. 오. 근데 내가 알기로는 네. 헬스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 네. 나 막 그 뭐야 헬스 하실 때 운동복 입고. 네. 막 스쿼트 하고 그런 거 봤었거든요. 아, 진짜요? 저 진짜 방송 한번 봤었어요. 아. 맞구나. 그리고 막 그 복장으로 댄스도 막 하고 그러시던데. 네네.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해요? 일주일에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특히 안 했는데, 가을쯤에 한번 다시 운동방송 제대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땀 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2주에 한 번씩. 운동하거나 집에서 아니면 간단한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서. 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방송적으로. 네. 근데 운동하는 여자들이 그렇게 매력 있더라고요. 자기 관리를 하는 여자니까. 자, 오늘 아코님 마지막으로 뭐 네. 이렇게 할 말 있으신가요? 왜냐면 저랑 이제 안녕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제 시청자분들한테 할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으신 분들 오늘 알게 됐고 너무 재밌었어. 옆에 계시는 분은 BJ 아콩님이고요. 야, 초보님께서 여기서 2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콩님이 지하철 탈 때까지 뭐 보실 분도 보시고 안 보시도 안 보시고 하여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뭐 아콩님이랑 아콩님이 합방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요? 아, 삼각대 가방에 넣었어. 아콩 아이 훔쳤다고? 예. 약간? 신사역 사거리 건널 때까지만 방송하려고. 횡단보도. 새야, 키 크네. 내 친구 까지 마라. 아콩님 집에 왔어요. 아콩님 집에 가고 저는 지금 현재 신사역 사거리입니다. 신사역 사거리고 이 큰 횡단보도 걸터할 때까지만 방송을 좀 할게요. 네. 항상 방송은 뒷마무리가 중요하지. 인정? 횡단보도 맞거든요. 폰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내 폰이야. 내 폰이래. 아콩님 휴대폰 두 개 다 배터리 없어가지고. 제 폰이야, 제 폰. 밤엔 잠도 못 자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어느 장면이 제일 재밌었어요? 31번. 오. 지금 이 장면이 제일 재밌다고? 미친놈아 이거. 런닝맨. 내가 생각하는 게는 오늘 넘버원 장면.
아까 그 100원만 허용허용허용 100원만 100원만 춤 추실 때 좀비춤 좀비춤 폰 제 거예요 폰 제 거 집에 가는 길 아 집 누구 데려다 줄 사람 없나 나? 와 바람 존나 많이 불죠 하지만 내 투구는 멀쩡하지 꿀잼과 올라왔으면 좋겠다 오늘 재밌었어요 저도 올라왔으면 좋겠다 네, 제 머리 스프레이 한 통 다 썼거든요 걸지 마세요 괜히 평소에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아, 저 다음 방송 하실 때 천사하게 쏘세요 아시겠죠? 오늘 그 정도 값어치 했잖아 아 미안 give and take. take 다고 시켜플라 진짜. 아, 이응, 이응이라고요? 저 이응이 같긴 하네. 저 이응이 간지나서. 아, 투윤아 들어왔네. 투윤아 미안. 아니, 그, 뭐야. 뭐, 폰 배터리 없어서 꺼졌어요. 진짜 미안해요. 예. 그, 아콩님도 너무 미안해 하더라.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근데 다리가 너무 아프다. 아 진짜 미안해. 나중에 어 우리 그 뭐야 우리 오늘 팬클럽 가입한 거 그 아콩님한테 가서 리액션 한번 공짜로 보여달라 그럽시다. 아 삼각대가 없어서 많이 흔들리죠 집에 다 와가요 집에 다 와가요 유후 유후 아 다리 아파요 케이 다리 아파요 케이 다리 아파요 케이 힘들어요 아 얘가 케이야? 넌 누구니? 어 케이 다리 아파요 캐드 보라고? 그거 좀 약간 그래. 어우, 야, 근데 진짜 우리 동네는 지나가는 사람 한 명 없지. 여기가 큰 길 하나 건넜을 뿐인데, 여기는 진짜 조용히 거지. 어, 그래서 진짜 다리기가 좋은 거지. 내꾸야님께서 벙어리. 진짜 지나가는 사람 한 명 붙잡고 같이 걸어가지고 놀고 싶은데. 이질레 시바르마? 뒤지고 싶냐? 아 아콩님 팬분들 놀라겠다 저희 방에서는 그냥 일상생활이 욕이거든요 예. 우리도 매니저 우리 매니저도 강퇴시키는데 뭐 그건 그렇지 어디서 세아랑 비교하냐? 왁구 세아가 홀랐지 AK 사단장님께서 너무 이어서 돌아가네 간다 바바이? 아, 밥은 사주고 가라고? 그건 좀 아 다리 아프다 이 슬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온종일 나 그대를 생각하면서 빨간 장미 한 송이 색조 제발도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 방금 전화 분위기 있지 않았습니까? 분수대에서 역시 K 로맨틱해. 초보님께서 냉 비꼬냐? 아 형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리 아파. K야 K야 건빵 아콘 창교육과자. 아 아콘님 방송 켰어. 아 진짜? 아 방송이 아니고 휴대폰 켰어. 야 근데 왜? 아 그렇구나. 아콩님 저 사실 이거 다 계획된 겁니다. 저 사실 지연이님이 보낸 자객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아프리카 TV 보세요? 보죠. 어 누구 좋아해요? 저. 한 명씩 얘기해요. 제일 왼쪽부터. 허평. 허평? 내가 뭐 크리에이터잖아. 유튜브에서 방송하는데. 로이저 좋아해요. 아 로이저. 그리고 또 이쪽 옆에 친구들은 석형 좋아하고 또 나머지 두 분은 철구. 누가 철박이야? 네? 철박이에요? 그리고 메인 끝에 분은 아프리카 안 봐요? 제 왕따니 왕따야 석형 왕따. 어떻게 요즘 맨날 막고 산다고요? 맨날 막고 산다고요? 그 둘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제가 이겨요. 아 그럼 여기 스파링 한번 하자. 스파링 한번 하자. 주먹이 온다 한번 하자. 주먹이 온다 한번 하자. 몇 살이에요? 오히려 지금 침대 있는 거 두드러 맞고 싶네 진짜. 저는 몇 살처럼 보여요? 33살. 저는 29살입니다. 네. 와. 저는 K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아는데? 아는데? 어 저는 K. 아까 앞으로 안 본다며? 아 안 봐요 안 봐요. 지금 침대래요? 뭔데? K가 뭐야 어디서? 아 K가 뭐예요? 나 자꾸 시비 거는 거 같은데? K가 뭐예요? 근데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집 가고 있어요. 어디 사세요? 여기 근처 사시나? 자문용. 어. 아 자문요. 저는 여기 레미안 삽니다. 네. 아, 또 침뱉네? 네 주머니 뒤져보자. 담배 있어 없어? 저 없어요 없어요. 없어? 네. 뚫어팬다. 네, 영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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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고? 영동고? 아 신산 솔지마 미친 새끼야. 왜? 이 새끼 담배 있는 것 같은데? 아, 없어요. 이 새끼 담배 있는 것 없어요. 담배 없어? 네, 당연 없죠. 저는 사실 중2 때부터 폈어요. 아, 반갑습니다. 어? 이 새끼 가방 뒤져볼까? 미쳤나? 여러분 담배를 뭐죠? 프랜차이즈죠? 아씨, 아, 에이. 다 작은 말. 네, 미쳤어? 근데 요즘 학생들한테 좀 약간 아프리카 BGA가 꿈인 친구들 많지 않나?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아, 많아, 많아. 옛날에 한차. 네. 이제 턱형 때 난 턱형 따라가. 니 턱형 한다 했잖아. 자, 누가 턱형 한다고 그랬어? 자, 턱형 성대모사 한번. 아, 성대모사 못 하고 계란 턱으로 깰 수 있어. 사과라. 약간 비싼 거 같은데. 턱이 약간 비싼 거 같은데. 엄청 셉니다. 그 철구 좋아하는 친구 누구라고 했지? 일로 와봐요. 철구 성대모사. 네? 철구 성대모사.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누가 방금 공실한 거 이거? 4대1로 맞짱 뜰까? 어, 되게 비웃는데? 형 해병대 갔다 왔다? 존나 세요. 우리가 저요, 우리가 저요, 우리가 저요. 우리가 저요. 너무 약해. 그래? 그래. 안 가요? 어디 가요? 어? 내 집이 여기라니까. 아, 내 집이 여기라니까요. 아, 유명하세요? 저 유명하냐고요? 네. 꽤 시청자 몇 명? 어느 정도? 시청자 몇 명? 이 정도면 몇 명 볼 것 같아요? 얘기하지 말고. 두세 명? 네. 일로 와. 아, 예, 예. 그거는 원피스 아, 방송 찍는 거잖아. 이 새끼! 아, 그게 더 많이 나와. 어? 이 새끼들. 일로 와. 네, 네. 저 얼마 했어요? 지금은 813명. 와, 813명. 나도 봤어. 아, 역행하고 같이 타는 것 같아. 여캠 분들이랑 합방하죠. 방금도 여캠 분이랑 합방하다 왔어요. 합방? 누구요? 아콩님이라고. 어, 나 인터뷰에서 봤는데.
오, 아궁이 진짜 이쁜데. 저와 돼요? 저와 돼요? KK 티지 와요? 전에 K 와요. 없는데요? 아, K. 그, 아니, 어디다가 치는 거야? 유튜브에? 유튜브에 없어요? 아니, 아프리카 TV라니까, 왜 유튜브에? 어떤 유튜브냐, 뭐, 땡들이 파는 거 있잖아요? 새끼가 미쳤나, 아닌가? 진짜. 아닌가? 이것만 다 해준다. 엄마한테 진짜, 가정반 문학과! 아프리카 지웠네. 아프리카 지웠다. 공부한다고. 공부 안 한다. 아, 공부 안 한다고. 그럼, 네 명은 어떻게 치는 거야? 중학교 친구. 솔직히 말해서 누가 제일 싼데? 진짜 솔직히. 이 친구? 새끼 옷 입은 거부터 좀 약간 이 새끼 어깨 힘들어하는 거 보소? 이 새끼 그렇구만. 나는 로이조랑 철구 친구. 오. 로이조랑 철구 친구. 뭐 방송이 그만큼 잘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 주작가? 방송 끄고 패도 돼요? 근데 내 존나 멍들어가지고 여러분 채널 즐겨찾기랑 좋아요 결풍선. 뭐야 별풍선 왜 싸? 형도 돈 벌어야지 임마. 아니야 아니야. 고등학생들 성격 좋네. 바람 겁나 많이 불어. 저 진짜 저 집에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심판폴 레미안 팰리스. 시청자분들